마가목은 장미과의 쌍떡잎 식물로 예로부터 식용 및 약용 그리고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산삼이라 할 정도로 효능을 인정받은 마가목은 오염된 공해에도 강해서 도심 공원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가을철 등산을 할 때 붉은 열매를 많이 봤을 텐데 그 나무가 바로 마가목입니다. 마가목은 만병초라 할 만큼 껍질이나 나무 그리고 열매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다양한 효능을 가진 추위에 엄청 강한 나무입니다. 마가목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고 맛은 쓰며 사포닌,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인, 베타시토스테롤, 스테로이드, 글리코사이드, 쿠마린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목은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천연 약나무로 유명한데 그 열매인 마가자는 다람쥐와 산새들이 엄청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동의보감에 마가목으로 담근 술은 30여 가지의 중풍을 고칠 수 있으며 어혈을 치유해주고 다리의 힘을 강하게 해주며 원기를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마가목의 효능 중 첫 번째는 바로 원기 회복입니다. 평소 기력이 없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분들에게 마가목은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마가목 끓인 물을 꾸준히 드시면 허약한 신체를 개선시켜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체력을 증진해줍니다. 그리고 콩팥과 신장 기능을 강화해 남자의 기력 회복 및 정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다리의 힘을 길러줍니다. 마가목은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막힌 기혈을 풀어주며 손과 발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손과 발이 마비되는 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혈압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으며 땀을 잘 나게 해주고 종기와 염증을 치료해줍니다. 마가목 줄기와 껍질을 끓는 물에 달여서 차로 드시면 수족냉증이나 손과 발 저리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마가목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항염에 효과가 있으며 천식 및 비염과 기침, 가래, 만성기관지염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폐를 건강하게 해주어 폐결핵을 비롯한 다양한 폐 관련 질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가목 나무와 껍질을 물에 끓인 후 차로 드시면 기관지 강화와 폐결핵을 개선시켜줍니다. 마가목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감기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산간지방에서는 마가목을 보리차처럼 겨울철 건강음료로 사용했습니다. 마가목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어서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이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빈혈과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되도록 섭취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가목을 먹는 방법은 다른 나무와 껍질을 물을 끓여서 차로 마시는 방법과 마가목의 열매인 마가자를 술로 담가서 1년 정도 숙성 후 드시면 손발 저림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